올해도 쌀 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고 물량이 많은 데다 올해산 매입까지 시작되면서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가 해결책으로 대북 지원 재개를 제안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가을 들판이 황금색으로 변했습니다. 쌀 재배 면적은 2% 감소했지만 일조량이 넉넉한 데다 태풍이나 병충해 피해가 거의 없어 3년 연속 풍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협마다 추곡 매입이 시작된 가운데 늘어난 생산량을 어떻게 소화할 건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풍년은 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창고가 이게 그두동다빈 창고였는데 들어와 있고, 금년에 또 대풍이 져가지고 이 많은 금년도 수매한 물량은 창고 여석이 없어서 아마 창고에 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 밥쌀용 수입쌀 12만 톤을 들여올 예정이어서 농민들로서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국회가 쌀 문제 해법으로 대북 지원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밥쌀용 쌀이 수입을 제고하고 과잉 공급되어 있는 쌀을 대북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달 말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앞두고 5년 만에 쌀 지원까지 현실화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 정치권의 결의가 실제 대북 쌀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일단 쌀 재고량과 대북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대북 지원 등의 격리 조치를 통해 쌀값 안정을 바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면서 올가을 최대 농업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